여기는 진료실이고요. 이제 저랑 같이 병원 투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복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쪽으로 가면 관리실이고 이쪽으로 가면 외래 끝나고 집에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가볼게요. 이쪽부터 볼까요? 여기는 이레이저실이고요. 짠! 들어가면 저희 뭐 일하고 있던 중이라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얘는 에어젯, 얘는 레가또, 이거는 슈링크, 이거는 울트라스킨, 얘는 울트라셀, 얘는 로모사미 이런 식으로 레이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은 항상 안전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제 저는 요 사이 세 분으로 다니시고 고객님들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실 거고요. 여기가 저희 레이저실이에요. 얘는 냉풍기, 그리고 이거는 케어센스라고 뭐 바이러스나 기타 등등의 혹시 나쁜 물질들을 걸러주는 장비고요. 이거는 엔디아그, 얘는 CO2 프락셔너, 얘는 피코 레이저, 피코 슈어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저쪽에 있는 거는 Q694 루비 레이저예요. 그리고 이거는 롱755, 롱1064, 얘는 IPL, 얘는 미들 RF, 얘는 CO2, 그리고 저희 세트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건 되게 슬픈 건데 저 맨날 허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받침대 필요해요. 이렇게 받침대 있어요. 여기 냉풍기는 우리 직원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긴 복도를 따라서 관리실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희 데스크고요. 여기는 관리실이에요. 이제 여기는 뭐 비만 관리 받으시거나 두 분이 따로 이렇게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노출이 있는 부분 시술하신 분들은 여기 따로 배려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실게요. 짠!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이불하고 이렇게 다 세트고요. 그리고 개인 사물함 쓰실 수가 있는데 장비에 가려져 있네요. 얘는 윈백이라고 하는 장비고요. 이거는 울트라덤, 저희 두피 관리랑 여드름 케어 이런 데 쓰는 거고요. 여기 개인 사물함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갈게요. 자, 여기도 2인실입니다. 여기 2인실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쓰는 거, 이제 혹시 노출이 있거나 뭐 다른 사람 마주치기 싫은 분들 여기서 관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특징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 만져보면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 열어보면요, 저희 템퍼 매트리스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희 템퍼 매트리스하고 전기요 이런 식으로 있어서 푹신푹신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가끔은 저희가 이제 저희 좋으라고, 그러니까 편하시라고 템퍼 매트리스 해놨는데 뭐 싫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템퍼 없는 방으로 말씀해주시면 옮겨드립니다. 저희 이 방에서는 두피 관리 많이 하는데요. 셀피오스라고 이렇게 모낭 두피 치료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앰플 까가지고 쓰면서 주사 없이 약물을 잘 침투시켜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짠 건너편에 와보시면 바디 관리실, 여기는 체형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리쉐이프 편에서 저희 체형실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여기는 이제 혼자서 사용하시는 거고, 얘는 비오라고요. 그리고 얘는 슈링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저, 쟤는 리쉐이핑, 그리고 리포나라고 비만 관리하고 나서 진정시키는 LLLT고요. 얘는 인디바, 이거는 펀치웨이브, 얘는 카복시, 이거는 중저주파예요. 그래서 여기 개인 사물함에서 옷 갈아입으시고 이 방에서 딱 받고 다른 사람 안 마주치고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대망의 피부 관리실 오셨어요. 쭉 들어오면 여기가 3인실이에요. 이 방에서는 저희 이제 뭐 레이저 서브 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얘는 LDM, 이거는 선풍기인데요. 저희가 제작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거 팩 올려놓고 있으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할 때 쓰는 조명. 이거는 토닝이고요. 얘는 제모, 이거는 입모드. 옆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장하고요, 개인 사물함 있어서 쓰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이거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 패딩샵에 있는 그런 장비예요. 여기 올라가셔서 이렇게 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네일 패디 관리해드리고, 여기 루놀라 레이저도 바로 받을 수 있고, 발 올려있으면 제가 회진 돌면서 봐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피부 관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 파우더룸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실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인바디 보여요. 그래서 인바디 재기도 하고, 여기에서 종이 뽑아서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손 씻고 세수하고, 여기 라커룸 가서 갈아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올게요.
일단 오셨으면 접수를 하고요. 접수를 하면 우리가 사용한 필러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사실, 사진 찍는 방, 그리고 상담실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상담실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로 유튜브 찍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실에 이렇게 이제 피부 진단기 통해서 사진을 찍고요. 쭉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만났던 진료실 쪽이 와요. 이쪽으로 가면 진료실이고 여기로 가면 여기는 저희가 필러하는 방인데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있는 방이라서 가장 뭐 이렇게 햇볕도 잘 들고 잘 보이고 빨리빨리 다른 사람하고 안 마주치시는 동선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우리 병원의 거의 끝부분인데요. 이쪽이 수술실이에요.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제가 예전 병원이 수술실이 되게 좁았고요. 그리고 수술실 바로 옆에 관리실이었거든요. 근데 수술 받다 보면 소리 지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관리실에서 되게 불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배치할 때는 수술실하고 관리실 가장 먼 곳, 내각선으로 가장 먼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 열면 환기도 잘 되고 저희 뭐 지방흡입 하다 보면 피도 좀 나고 냄새도 좀 나고 그럴 때가 있어서 환기 잘 되는 방으로 만들었고 재밌는 거는 이 신발인데요. 이 신발인데 수술 기구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항상 요 조리화 신고 수술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수술 패드도 새로 샀고 그리고 얘는 질세라 흡입기 뭐 전기 수술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수술실에 나와서 바로 회복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와서 저희가 부축해드리면 여기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좀 더 다른 분위기로 분홍색 친구 이런 식으로 했고 수행 맞으시니까 저희 세트 이렇게 풀 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옷 갈아입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하드웨어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자리가 제 진료실하고 레이저실하고 시술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기하시는 분 여기 앉아서 기다리시는 자리인데 내가 서 있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